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달 선수가 먼저 또이브 선수를 밀어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적정글 위치, 스타트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또이브 선수가 한번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잘 캐치를 했죠, 티원이. 맞습니다. 요새는 또 칼날 부릴 스타트가 정글 쪽에서 핫하다 보니까 그걸 한번 캐치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확실하게 이제 플레이오프 안정권을 넘어서 탑4까지 노려봐야 됩니다. 일단 양쪽 정글이 아래 캠프를 돌고, 마오카이 같은 경우는 레드만 먹고 아래 캠프를 돌면서 바텀을 신경 써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을 또이브 선수가 잘 캐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들어왔지만 본인의 먹을 거 잘 먹고 뒤로 빠질 수 있는 고은 선수가 될 수 있겠죠? 양쪽 다 초식 중에 초식 정글러다 보니까 힐까지 나오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맞습니다. 살상력이 강한 챔피언은 아니죠, 레리. 근데 이렇게 계속 때려서 체력 압박을 주고, 그리고 또 바텀 듀오가 라인전을 지금 잘해주고, 발굴각까지 상황이면 아예 밀쳐냈으면요! 3렙이 랩도거든요? 3렙이 랩? 자, 이거 더블! 근데 이게 그래도 스매시 마무리가 안 됐어요. 체력이 조금 모자라는데 남아있는데요. 자, 들어가서 그래도 NOC 마무리 지어야죠. 예.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게 긴급구 재밌고 바텀 2대2 다이브를 하는 각이었는데 약간 좀 꼬였었죠. 네. 그래도 티키 때문에 일단 체력이 좀 많이 차긴 했는데. 자, 그래서 오히려 역을 잘 노려보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플레이. 맞습니다. 오히려 역가네요. 예. 이게 달이 들어가죠, 오히려. 그래서 포비가 됐고요. 들어와서 강인을 한 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근데 후탑 이렇게 이러면 가파는 주고요. 대넌전. 네. 이게 일단 비게이브는 좀 녹이고 있긴 한데 미드 쪽에서 또 탈리아가 이득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가 불편한 요소가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티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극복을 할지. 잠깐 숙제 요새 여차민이 잡아버릴 생각? 강인이 전멸 예측까지 했던 건데. 예. 달 선수 탈리아가 탈리아가 어디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지갑변도 아이보리 확실하게 각을 잡고 와서 깔끔하게 지갑변으로 띄우고 확킬 냈습니다. 이게 탈리아 힘이죠. 그렇죠. 네, 결국 바텀 수도권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리고 9대까지 아주 잘 챙겨줬고, 세대 내마수 그러면서 일단 땡겨왔고, 레이 빠져나갈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체력도 약간 9대 9대로 안 여기서 킬을 하나 챙겨내는 스매시입니다. 잘 길러놨으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한번 뿜어내보자. 그 힘 그리고 바로 자격크 상태가 아직 안 뚫릴 것 같긴 하거든요. 아이템이 워낙 잘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티오는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격 폭발 에너시가 잘 들어갔습니다. 게스트는 폭행과 함께 아래로 밀어붙이겠죠. 텔 타고 2차에서 열심히 뛰어오고 있고요. 자, 오고 있습니다. 자, 영혼을 줄 수 없겠죠. 티오는 폭행해야 돼요. 영혼을 취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브리오 칼리스타가 있어서 이거 강탄 싸움으로 오케이브리오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마음으로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영혼은 뺏겼어요. 영혼은 뺏겼어요. 영혼입니다. 한타 오케이브리오 한타도 브리온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거 안타적이서 잘 들어왔고. 그래서 다 오히려 다리 일단 킬을 냈거든요. 지금 4대 4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면 티오이 기분이 나빠요. 티오이 더 이득 봐야 돼요. 한 번 더 바텀 타고 깨놨고요. 아, 근데 이렇게 빠르게 요 정도에서 오케이브리온이 이게 드래곤 스택의 힘이다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오케이브리온 입장에서도 미드가 먼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미드 1차는 일단 밀어놔야 운영으로 추가 승격을 해. 3타 잘 땡겨줬고요. 도망붙자기 어디요? 이게 시시한계가 너무 잘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오케이브리온 직접 챙기면서 총공세까지 다들 데리고 나옵니다. MC도 일단 한번 빠져나왔고요. 여기 스매시 미어. 아니, 지속감지가 오케이브리온이 이게 너무 좋은데 와닿아요. 죽진 않습니다. 오케이죠, 죽은행 브리온. 오케이브리온. 자, 이러면 장노 먼저 두드리면서 시야 체크는 해줬습니다. 지금 칼리스타가 창 꽂고 있어요. 장노 드래곤에 이런 걸 강타 싸움도 힘들거든요, 티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겠죠? 근데 잠시만 제이스가 이거 사과하니까 티어 대형 사고입니다. 아이, 잠시만 이러면 한타도 빡세잖아요. 한타 이거 됩니까? 안 되죠. 그대로 전멸할 분위기. 레리 앞에서 버티고 있고 잘도 안 되고 더블 킬 들어가면서 계속 쫓아갑니다. 아니, 너무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어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아, 이게 그냥 5대5도 힘들었는데 제이스가 배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제이스 승부 질서 이렇게 잡아내면서 NOC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오케이, 브리온. 브리온. 우리의 방법, 방향은 오늘 이거였다. 아, 승리 오케이. 아, 이제 승리 거의 오케이 다 왔습니다. 아, 진짜 크루즈 모드 정속 주행으로 끝까지 달려나가는 게 속도를 확실히 빠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느려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이렇게 느리게 하면 오히려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결국 정속 주행으로 이렇게
길 잃지 않고 따내는 모습이죠. 자 이거 어떻게 뭐 막기 위해서 뭐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막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오케이 브리온이 첫 승을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제제 확실히 최근 기세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오케이 저축은행 브리온의 폼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 경기를 한 것 같고 경기 내용적으로 진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빠르게 굴리진 못했지만 본인들의 조합 강점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실수 없이 경기 운영을 하면서 승리까지 이뤄냈습니다. POG 만나보겠습니다. 아 강인! 강해! 강인의 그 상태! 그럴만하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탑 라인전부터 이후 사이드 라인 관리 그리고 한타에서의 포지션까지 진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제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강인 선수가 요새 OK저축은행 브리온 입장에서 상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모습 이번 세트에도 정확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게 딜비 중이 30%가 와. 넘고요. 와. CC 스코어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요. 2187이요. 진짜 많이 나온 겁니다 이거. 예. 예. 게임 진짜 편하게 하면 데미지도 넣을 거 다 넣어주고 강인이도 다 걸어주고 강인이 혼자 했어요 진짜. 그 정도네요. 스타트가 예. 무슨 딜러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종대 모습 보여줬으면 당연히 이겨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POG 포인트 200점 예 아주 축하드리고요. 이런 모습이 다음 경기에 나온다면 오늘 2대0으로 잡고 5승 고지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에서 T1 e스포츠 아카데미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